오메가3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지방산. 자, 필수 지방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의 형태로 또는 먹는 것의 형태로 꼭 매일 섭취해줘야 되는 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혈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혈소판이나 혈전과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 거에도 관여를 하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이 잘 돌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니까 어때요? 꼭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오메가3가 중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또 다른 필수 지방산 오메가6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염, 또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요, 오메가6는 과다하게 되면 염증이나 혈전 생성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상호 보완 기능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같을까요? 뭐 3대3이면 3대3, 1대1이면 1대1 같아야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딩동댕, 바로 맞춰버리셨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과 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대1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대4 정도까지, 즉 오메가3 1, 오메가6 4까지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식습관, 즉 먹는 형태에서는 이 비율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1대 20까지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와 6의 그 균형 있는 비율이 무너질 경우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당뇨나 고혈압, 뭐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드렸듯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메가3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반드시 보충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관 건강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메가3 좋다는 건 다 알아들었는데요. 그 앞전에 알티즈? 그건 뭐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3는요,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가 됐는데, 이 한 세 가지 세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RTG 오메가3입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포화지방을 함유한 1세대 오메가3. 자연 상태가 아니라 생체 이용률이 낮은 2세대 오메가3. 1, 2세대 단점을 보완, 순도와 체내 흡수율을 높인 3세대 RTG 오메가3. 실제로 체내 흡수율이 124%로 1, 2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RTG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나요? 얘가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에 엄청나게 약해요. 자, 그런데 이 오메가3를 뽑아내는 방식이 높은 온도에서 뽑아내는 고온 추출, 낮은 온도에서 뽑아내는 저온 추출법이 있는데, 열에 약하니까 당연히 어떤 추출법이 더 좋겠어요? 저온 추출법. 저온 추출법이 좋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저온에서 추출한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뽑아낸 RTG 오메가3를 고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다 보면 과유불급이겠죠. 네, 그래서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0mg에서 2000mg이에요. 특히 어류 알러지가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